대선을 위한 전국 유권자 등록 날을 맞아 카스테 LA에서는 유권자 등록 캠페인이 펼쳐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하비에 바세라 연방 하원 의원과 데브라 보웬 주 총무처 장관, 그리고 인기 그룹인 블랙 아이드 피스의 타브도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바세라 의원은 정부의 시책에 불만을 늘어놓기보다는 투표로서 국민의 힘을 보여주자며 유권자 등록을 독려했습니다. 블랙 아이드 피스의 타브는 젊은 20, 30대 유권자가 등록을 기피하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오늘 당장 유권자 등록을 하자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데브라 보웬 주 총무처 장관은 캘리포니아 유권자 등록은 주 총무처 홈페이지에서도 간단히 할수 있다며 유권자 등록에 더 많은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LA 카운티에는 300여만 명의 유권자들이 있다며 유권자 등록 마감일인 10월 22일까지 주권 행사에 동참해 주기를 호소했습니다.